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오늘 찾아온 곳은 경기도 하남시.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전설의 맛집이라는데요. 소문난 집답게 손님들 끊이질 않습니다. 저 여기 맛있어가지고 여러 번 왔는데요. 항상 올 적마다 기다려야 돼요. 손님이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예약을 해야만 식사하기가 좋아요. 이 집 음식을 맛보기 위해선 기다림은 필수. 1년에 한 대여섯 번 오는데 기력이 좀 떨어졌다 할 때 보양식 먹으러 여기 옵니다. 보양식?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호랑이 기운 솟아나게 한다는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이게? 어떤 보양식이죠? 아니 이것은 누룽지? 그냥 누룽지?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누룽지만 있는데요. 이걸 밑에를 걷어보면 다른 게 있어요. 어? 누룽지가 이불이었어요? 살포시 덮은 누룽지 이불을 걷어내면 어? 그 아래 뽀얀 닭백숙이 있어. 푹 삶아 보기만 해도 야들야들한 닭다리와 기름기 없이 담백한 가슴살까지. 이게 바로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숙. 어허라. 누룽지랑이 영양 가득 찹쌀 위에 푸짐한 토종닭 한 마리 올리고 보약 같은 육수 넣고 몸에 좋은 대추, 은행, 마늘, 퐁당. 이제 압력밥솥에서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삶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삶아주면 닭백숙 완성. 여러분, 보양식의 절대강자 잘 익은 닭백숙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야들야들한 닭백숙을 꺼내 누룽지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하겠다. 남아있는 누룽지까지 살포시 얹어주면 이것이 바로 전설의 촉촉한 누룽지 닭백숙. 빛깔도 고와라. 보자마자 박수가 철로 나오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다. 양도 일단 커다란 닭다리 하나 건져 입에 넣으면 저절로 분리되는 뼈와 살. 엄청 부드러운가 봐요. 물결 독감은 끝이에요. 스르륵 스르륵 빠지네. 너무 맛있다. 구수하면서도 식감이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나 물르지도 않고 비율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누룽지를 피자처럼 잘라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누룽지 피자요? 누룽지 이렇게 된 수가 있군요. 김치를 같이 얹어 먹으면 파김치 아닙니까 이거? 이게 바로 신개념 누룽지 피자. 맛있겠다. 식감이 닭도 구수하고 누룽지도 구수해서 구수함이 두 배예요. 누룽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진한 맛이 나서 먹자마자 바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진한 맛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전설 나와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 이어서 2대째 누룽지 닭백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세철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토종닭을 받는다는 전설. 평일엔 100마리, 주말엔 200마리를 받는다는데요. 토종닭 15호를 쓰고 있어요. 닭은 핏물과 잔털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압력밥솥에 넣는다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진짜 약간 다른 느낌. 원래 달개배가 위쪽을 향하게 두고 삶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왜 뒤집어 놨죠? 닭의 등을 하늘을 향하게, 위로 향하게 했더니 허벅지나 가슴살 속까지 잘 익더라고요. 노하우네요. 사실이야, 진짜요. 그래서 똑같은 압력밥솥에 닭을 놓는 방향만 다르게 하고 백숙을 푹 익혀봤는데요. 네. 일단 겉보기엔 둘 다 잘 익은 것 같은데 전설의 비법대로 삶은 닭은 잘 익은 반면 그렇지 않은 닭은 군데군데 피기가 남아있고 닭다리도 안 익은 곳이 보이지요? 이렇게 특별한 노하우로 부들부들 잘 익힌 닭백숙. 얼마나 부드러운지 닭가슴살도 살살 녹는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익은 닭은 보이는데 누룽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닭은 여기 있는 거 알겠는데 누룽지는 어디 있어요? 누룽지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아니, 누룽지가 거기 있다고요? 이게 누가 붙긴 했나요? 분명 누룽지가 없었는데? 어? 다시 생겼습니다. 뭐야. 누룽지가 생겼다. 우와. 박백숙 밑에서 나타난 누룽지. 누룽지가 나타났다. 보통 누룽지는 따로 눌러 올리던데 비결이 뭔가요? 와. 바로 이거입니다. 밥솥? 밥솥이 비결이라고요? 그냥 압력밥솥이 아니라 특수 코팅 제작된 압력밥솥입니다. 아,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압력밥솥에 코팅을 했다는 전설. 잘 떨어지겠네요. 부모님이 하실 때는 누룽지가 굉장히 작게 나왔거든요. 좀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 타버렸어요. 눌러붙고. 한번 코팅된 프라이팬에다가 누룽지를 만들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압력밥솥을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네. 일단 누룽지로 변신할 찹쌀 넣고요. 토종 딱 넣어주고 비법 육수 부어주면 끝. 밥솥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몇 개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한 120개 정도 있어요. 120개? 저희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재코팅 작업을 하는데요.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만만치 않네요. 가격이. 이 소리는 누룽지 닭백숙이 익어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진한 국물 맛 자랑하는 닭백숙이 완성된다고요. 아유, 색깔 좀 보세요. 뽀얗기도 하지. 그동안의 누룽지 닭백숙은 그럼 촉촉하고 쫄깃쫄깃함 자랑하는 누룽지와 부드러운 닭백숙의 만남이 여기 있으니 닭백숙 환영 인사 필수라고요. 누룽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입에 넣으면 쫀득 구수 그 자체. 여기에 닭다리 살까지 더해주면 황홀 그 자체. 너무 부드러워요 닭이. 제가 닭을 먹고 닭백숙으로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갑니다. 삼행시 갑니다. 닭을 백 벗겨 놓으니 쑥스럽구만. 어머, 쑥스러워. 재밌어. 아이고 쑥스러워. 백정이에요. 이 누룽지가 바로 출구 없는 마성의 맛이랍니다. 그냥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부드럽고 쫄깃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겉부분은 바삭하고 약간 겉바속촉 느낌이니까. 아, 누룽지 겉바속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입 먹으면 그 매력에 붕덩. 차원이 다른 쫄깃함에 맛보기만 하면 바로 단골 등급. 맛있다. 올 한 20년 됐습니다. 맛이 자연의 맛이고 먹어도 이제 갈증을 안 느끼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먹으면 또 올 수 있는 맛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골들이 이제 누룽지 닭백숙 먹는 방법은요? 보여주세요. 단골 숟가락. 제가 맛있게 먹는 저만의 팁이 있거든요. 고추냉이 잎을 여기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 위로 올려서 고추냉이를 살짝 올려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매콤하게. 톡 쏘는 맛과 알싸한 맛에 빠져버린 고수의 출연. 당신을 톡 쏘는 매력 고수로 인정합니다. 여기 사이드 메뉴에 도토리묵이 있는데 같이 먹으면 한상의 궁합이거든요. 상추를 올리고 고기 올리고 마지막으로 묵까지. 한입 가득 털어넣으며 음식궁합에 진심이신 분. 진짜 맛있어요. 당신을 고수로 인정합니다. 저는 닭을 좋아하거든요. 부드러운 닭고기에 김치를 올려먹는 그대는 담백함과 깔끔함을 둘 다 잡은 욕심꾸러기. 우후후. 정석 스타일로 인정. 기본 스타일. 손님들 사랑 듬뿍 받는 맛. 하지만 이 맛을 완성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처음에 부모님이 하시던 거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영업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누룽지를 좀 크게 만들고 담는 모양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쁘게 보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요. 재료들도 과연 또 다른 게 더 있을까 연구를 한 5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오래된 단골 손님이 오셔서 오감도 자극이 되면서 백숙을 드시는 내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하길 잘했구나. 오랜 시간 연구 끝에 탄생하게 된 누룽지 닭백숙. 전설이 흘린 땀과 노력 덕분에 손님들에게 그 맛을 인정받을 수 있었답니다. 누룽지 닭백숙에 청춘을 바쳤다는 전설.
덕분에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데요. 진짜 영양 가득해 보여요. 그리고 손님들이 푹 빠진 또 다른 매력이 있었으니 국물이 구수하고 보약 같은 느낌이에요. 최고! 보약 못지않다는 국물 맛. 그 비밀은? 나무? 아니 이건 창작 아닌가요? 이거는 네?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수해 주신 비법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무슨 나무죠? 비법이라고요? 그냥 장작들만 많은데요? 아 이거 장작 아니에요. 이건 자연산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맞죠? 아하 엄나무. 근데 저희가 아는 엄나무는 엄나무는 가시, 가시. 이게 쪼쪼쪼. 엄나무 아닌가요? 맞아 가시 아니에요? 저희는 50년 이상 된 자연산 엄나무만 쓰고 있습니다. 50년 된 엄나무. 그동안 자주 보던 엄나무는 어린 엄나무로 가시가 있었지만 긴 시간 자란 엄나무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진짜 가시 있는 것만 봤는데. 아기 때랑 얼굴, 어린 때랑 얼굴 너무 다르네요. 엄나무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나무의 깊은 맛을 내는 건 이 껍질인데요. 이 정도 두께가 되려면 50년 이상은 돼야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껍질이 얇으면 떫은 맛이 날 수 있기에 50년 이상만 고집한다는데. 야, 이런 거 어디서 보여? 그런데 엄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셨대요? 50은 돼야. 처음에는 줄기나 가지에 수분이 있어서요. 그게 맛을 좀 해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자연 건조를 최소한 2년 이상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2년 동안? 보약 같은 육수가 잘 우러나오게 엄나무를 갈아서 사용한다는 전설. 네. 커다란 솥에 엄나무를 가득 채워 넣어주고 몸에 좋다는 가시 오갈피도 함께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약 같은 맛이? 단맛을 위한 흑치까지 넣고 보약 다리듯이 정성스럽게 이야. 24시간 정도 푹 끓여주며 기력이 떨어졌을 때 저것만 마셨고요. 아니 뭐야? 기름진한 보약 같은 육수 완성. 색깔 보세요. 진하게 아주 잘 우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손님들 건강까지 생각한 비법이랍니다. 부모님의 비법을 이어가며 자신의 땀과 노력을 더해 늘 새로운 맛을 연구하는 전설 사장. 그렇게 깊고 진한 맛의 누룽지 닭백숙이 탄생했습니다. 건강함 가득 담긴 닭백숙 한 상. 보기만 해도 행복. 먹고 나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서 더 행복.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영양 보충 제대로 하고 가네요. 올 한해 새로 시작하는데 먹고 기운 차리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오래 가십시오. 파이팅. 부모님 때부터 이어온 이 누룽지 닭백숙이 저희는 정말 맛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가게를 한 번이라도 와봤던 손님들이 아 누룽지 백숙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 여기다 여기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가 들을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그 맛을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꼭이요.